안녕하세요, 케니입니다. 숙제 참석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숙제 참석보다 지금 중요한 게 새로운 숙제 편성 쪽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틀린 부분들 제가 다 걸러내고 그 다음에 영작 숙제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영작 숙제에 대한 안내가 이 영상의 주를 이루게 되겠네요. 봅시다. 지금 현재 얘는 여기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들어갔던 게 6월 20일자로 들어간 이 파일인데 이게 지금 apkg 파일인가 넘버즈 파일로 되어 있네요. 변환해서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안내가 되겠습니다. 이걸 보고 영작을 할 건데 다른 거는 별로 뭐 중요한 건 없어요. 다만 이거를 어떠한 영작을 할때 그것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져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한국 영어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이용한 문제들이 주류를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거를 해석 방식과 영작과 요소와 품사로 나눠서 만들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그대로 복사해서 쓰면 돼요. 템플릿으로 쓸 건데 이렇게 해서 표에다가 붙여놓은 다음에 yesterday일 필요는 없죠. 단어가 여기에 어떤 단어든 좋아요. 그냥 형식을 하루에 다섯 문장 정도를 영작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섯 문장을 어떻게 한다? 이렇게 다섯 개를 한다고 치면은 그러면은 여기에 1형식 문장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2형식 문장, 3형식 문장, 4형식 문장, 5형식 문장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건 다 똑같을 거예요. 아니, 똑같을 순 없죠. 일단 보죠. 만들어 놓고 말할 건데 똑같을 순 없어요, 절대로. 얘네 yesterday가 다 들어갈 필요는 없고 1형식 같은 경우에는 얘네가 없어요. 누가 뭐 해에서 끝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요소별 분석은 명사와 동사로, 아 요소가 아니구나, 품사별, 품사로 따지면은 명사가 아니라 주어와 동사가 되는 거고 품사로 보면 명사와 동사가 됩니다. 이게 1형식이에요. 그럼 여기에 맞춰서 단어를 하나씩 채우면은 영작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I ate이라고 해도 그거는 영작이 끝난 거예요. 그리고 한글 해석은 여기다 쓰면 되겠죠. 나는 먹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이 형식 같은 경우에는 누가 뭐에 뭐를이 아니라 여기에 다 나와 있거든요. 5형식 표를 보면은 완벽하진 않아요. 계속해서 이거 바꿔 나갈 건데 이 형식 같은 경우에는 품사로 따지고 요소로 따지면은 누가 이 형식 동사에 누구야 어때가 나와요.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는데 누가 이 형식 동사 어때가 나오니까 이걸 갖다가 얘도 요소가 안 맞네. 얘도 지금 다시 써야 되는데 요소 같은 경우에는 이걸 다시 쓸 일이 아니구나. 이걸 바꾸면 되네요. 품사에 요소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얘를 여기다가 하면은 맞아떨어지겠죠, 대충. 뒤쪽에 표랑 이렇게 해서 이 형식 같은 경우에는 요것 다 지워요. 이것도 어차피 안 맞잖아. 품사를 하나하나 채우는 거예요. 보고 채워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어차피 제가 과정을 다볼 거니까 뭔가가 잘못됐다면 안내를 하도록 할게요. 품사는 명사, 이 형식 동사, 그리고 다음에는 보어가 들어가는데 명사나 형용사가 될 거예요. 그다음 요소 같은 경우에는 주어, 이 형식 동사, 그리고 보어가 되겠죠. 주격보어라고 쓸게요. 여기다가 단어를 하나씩 쓰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명사에다가 뭘 쓸지 생각을 해보고, 예를 들어 뭐 you가 되겠죠. 그 다음에 are, 다음에 pretty가 나왔다면 거기에 대한 해석을 하면 되겠죠. 당신은 예쁩니다라는 문장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이 형식 동사로 비동사만 쓰고 있으면 식상할 거예요. 그럼 여기 보면은 전부 다 정리가 돼 있어요. 어떤 걸쓸수 있을지에 대한 예문들과 함께 정리가 돼 있고, 이거는 이미 아이의 숙제로서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보다 보면은 다 같이 아이가 그걸 이해하게 될 거예요. 왜 이렇게 작동하는지 작동 원리를 이해하고 편하게 사용하도록 다 알게 될 겁니다. 편하게는 사용하고 있죠, 이미. 근데 작동 원리를 알아야 되는 게 문제라서.
그게 좀 힘든 건데, 명사, 동사, 명사라고 돼 있고, 주어, 동사, 목적어. 얘는 3형식이 맞아요. 여기에는 바꾼단 말이에요. 그래서 3형식 동사는 따로 정리를 안 했습니다. 왜냐면 어떤 타동사가 됐든 다 작동하니까. 이거는 예를 들어서, he has a car.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겠죠? 그는 차를 한대 가지고 있다. 이런 영작이 되면 되는 거예요. 아마도, 네오 같은 경우에 2형식과 4형식, 5형식이 약간,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이게 된다고? 이런 식으로. 그걸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4형식 같은 경우에는 누가, 그리고 4형식 동사. 그 다음에, 누구에게, 뭐를. 어를 이렇게 됩니다. 사형식 동사는 수여 동사라고 해서 주는 동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품사로 따지면 명사 동사 명사 명사이고 요소로 따지면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여기에서 맞춰서 영작을 하면 되겠어요. 가장 일반적인 거는 뭐 I gave her the money 이런 식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해석은 나는 그녀에게, 내가 그녀에게 그 돈을 줬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4형식으로 이렇게 쓸수 있어요. 다음 5형식 같은 경우에는 누가 하고 5형식 동사가 나오고, 뭐를 해? 해당하는 것은. 뭐를. 글쎄요. 목적어니까 뭐를이 맞죠. 그 다음에 거기 뒤에 나오는 것은, 어떻게 정도? 요 정도로 나올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변수가 많아요. 그냥 저렇게 나오는 애들이 아니라 그게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받는 애들도 있고 지각동사를 목적격 보호로 받는 애들도 있고 지각동사가 될 때도 있고 이런 게 목적격 보호가 이게 아니라 목적어죠. 목적격 보호 얘는 목적격 보호예요. 그러니까 카테고리가 안 맞아요. 저도 나중에 이거 맞춰 나갈 건데 업데이트 될 겁니다. 추후 저도 계속 살펴볼 거예요. 일반적으로 가장 흔한 거는 5형식에서는 사역동사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여기다 굳이 사역동사라고 5형식 동사라고 안 쓰고 사역동사라고 쓸게요. 그게 더 나아요. 그래서 I 이렇게 할수 있겠죠. I made him work 이렇게 하면은 누가 사역동사 뭐를 누구를 이 되겠죠? 사역이니까 상관없어요. 뭐를이 될 수도 있어. 뭐를 어떻게보다는 이거는 뭐 하게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에요. 사역동사이기 때문에 이것도 나중에 카테고리 전부 다 정리할 겁니다. 품사로 따지면은 명사 동사 명사의 원형 부정사 동사 원형이라고 쓸게요. 품사에는 안 들어가지만 이게 가장 간단한 설명이 될것 같습니다. 사용자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그 다음에 요소로 따지면은 주어, 동사, 사역동사. 왜냐면 얘네 좀 다르거든요. 그 다음에 명사가 되겠죠. 목적어니까.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은 동사 원형이 나와요. 사역동사는 이렇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나는 그가 일하게 만들었다라는 말이 될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하루에 다섯 문장을 1형식부터 5형식까지 맞춰서 한번 써보면 돼요. 하다 보면 틀리는 게 있을 거예요. 그 틀리는 부분을 제가 잡아주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빨리 배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한 작동 원리를 배우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빠를 거예요, 배우는 속도는. 네, 이렇게 해서 영작 숙제를 추가적으로 편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보고 참고해서 사용하면 되는데 아직 완성형은 아니에요. 이런 것도 보면 여기 뒤에 잘못된 것들 뽑아놓은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숙제에서도 고칠 부분들이 조금 있긴 한데, 그거 조금 차차 지켜보면서 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안내를 드릴까 합니다. 케니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